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판테온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샬이 69년 이전에 발매를 하였던 빈티지 플렉시 시리즈는 특유의 선굵은 사운드로 당시 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현대에도 꾸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릭 클랩튼의 요청으로 제작된 마샬의 첫 콤보 앰프인 브루스 블레이커 전설의 명기죠. 모델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브루스 블레이커 회로의 원플러 드라이브 판테온은 오랫동안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마샬 브루스 블레이커 스톤박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유의 크리스피한 질감과 두텁고 따뜻한 톤, 브루스 블레이커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린 페달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출시와 동시에 이펙터 전문 매거진과 각종 마켓 포럼 그리고 유튜브 리뷰어 등 다양한 매체에서 극찬을 받은 페달입니다. 앰프 이너박스 계열의 페달 브랜드 중 최고로 꼽히는 원플러의 완벽한 디자인과 퀄리티가 그 인기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텁고 따뜻하게 치고 나가는 기타 톤과 연주하는 음을 끝까지 받쳐주는 사운드는 이펙터인지 튜브 앰프인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베이스, 트래블, 프레전스, 볼륨, 게인, 앰프 세팅이잖아요. 딱 다섯 그렇죠. 개의 노브로 앰프 방식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고 두 개의 톤 스위치로 게인 레벨과 클리핑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어서 싱글 픽업, 험버거 픽업 모두 사용하기 좋고 다양한 게인 컨트롤은 크리스피한 질감의 브루스 톤부터 파워 있는 클래식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넓은 레인지의 기타 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전원 9V에서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프레전스 앰프와 동일하게 중고음역대를 조절해서 톤의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게인 레벨 토글이 있는데요. 3단계로 게인의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버드라이브 보이스가 있습니다. 클리핑 스타일을 변경하여 드라이브 보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블루스 브레이커 사운드와 가장 흡사한 세팅은 이렇게 두 개를 내린 상태로 그렇죠. 연주를 들어보시면 가장 흡사하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쪽에서 네. 사운드를 한번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좀 신기하긴 하네요. 뭐냐면 팬더 앰프에서 마샬 근처에 가는 사운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판단을 할 때 베이스를 좀 더 많이 높여주면 마샬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 약간 네. 흉내가 나네요. 여기서 저희가 게인을 조금만 더 줘볼게요. 네. 두텁지만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고 네. 이 바삭바삭한 느낌이 드는 그렇죠. 이 톤 자체가 블루스 브레이커의 사운드를 정말 잘 살린 네네네.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독특한 점이 뭐냐면 게인을 거의 끄고 네. 클린 부스처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번 꺼볼까요? 네. 그러면은 시계자로 물렸습니다. 꺼볼까요? 네. 괜찮네요. 네. 저희가 상태에서 EQ를 한번 만져볼게요. 네. 프레젠스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두툼해지고 네. 그 마샬 특유의 질감이 올라오는 게 신기하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는 게인 랩을 한번 올려보도록 네. 할게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브루스 브레이커 특유의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주면서 또 다재다능한 사운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클래시컬한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는데 저희가 토글을 또 바꿔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존 프루시한테 느낌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설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뭐냐면은 익스프레션 페달은 아니고 이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를 달면 누르면
가운데 토그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이거 하나 가지고 앰프처럼 정말 채널 바꾸듯이 쓸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은 완전히 네, 요 상태부터 네 여기 갑니다. 거의 이 정도면 멀티 드라이브 수준 아닙니까? 그쪽 근데 궁금한 게 네. 이 어겨서 풀게인 소리는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 이건데요? 그죠? 이 소리네. 옛날 소리 같네요. 진짜. 제가 판단할 때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고 호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는 페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은총 씨께서 판테온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온플러답지 않게 온플러답지 않은 소리를 담아냈다. 정말 답지 않게 답지 않게를 두 번을 썼는데 원래 제가 생각하는 온플러는 좀 모던함이 더 강한 모델인데 요 같은 경우는
느낌 달라요. 그죠? 느낌이 많이 다르고, 뭐 그래도 원플러임은 분명한데 이제껏 저희가 달아왔던 원플러 페달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사은품도 푸지만 명품. 뭔가 이 명품을 하나를 샀는데 사은품을 엄청 많이 준 거죠. 이 블루스 브레이커 사운드만으로 저는 이미 돈값을 했다라고. 그죠. 폭이 엄청 넓으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토그를 이용을 해서 그 엄청난 레인지. 그죠.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까 멀티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네네. 이런 드라이브, 다양한 드라이브 다 불식시킬 정도로 블루스 브레이크 톤 하나만으로도 네. 굉장히 양질 사운드를 들려준 이펙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옵니다. 점수 한번 줘볼게요. 네. 하나 둘 셋! 9.5, 네, 9.5. 와,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 페달이 많이 좀 부족하신 분들 뭐 많으신 분들 다 상관없이 일단 근데 부족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은 빈자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페달이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네,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항상 저희에게 기대감을 주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줬던 브랜드인 것처럼 오늘도 역시나 조금 다른 매력이긴 했지만 원플러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연 갔을 때 페달을 안 가져왔는데 아 그렇죠. 네, 뭐 저기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연을 갔는데 보드를 통째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엔지니어가 테크니션들이 뛰어와가지고 여기 하우스 페달들 연주자들이 쓰는 페달들 몇 개 있다 해서 꺼냈을 때 처음 보는 페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원플러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뭘 들고 가냐? 그냥 원플러 들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어떤 세팅에서도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농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만드는 회사죠. 네.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